다음은 comparative analysis 비교 분석입니다. 경쟁력의 비교 분석이죠. 오픈뱅크 경쟁력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앵글들이니까 비교적 빨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뱅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그 중에서도 오픈햇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의 퓨전, 융합 형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적 자원이나 고정 자산, 그래서 그런 것 없이 모든 종류의 화폐 관련, 통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오픈뱅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다른 은행이나 이런 암호화폐와 달리 오픈뱅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스탠다드 디지털 크런시, NIP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건 오픈뱅크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오픈뱅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죠? 오픈뱅크가 만든 디지털 크런시입니다. 스탠다드, 최초죠. The first and the standard입니다. 최초의 디지털 크런시. 아직까지 디지털 크런시 중에서 크립토라고 해야 되겠네요. 크립토 크런시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크립토 크런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니터리 서비스, 싱귤러, 그죠? 단일의 통화 정책으로서 은행 업무, 보험, 주식 거래, 정권 업무를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불 수단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이고, 이것이 기존의 어떤 substitute 크레딧 카드 인더스트리, 기존의 신용거래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산업을 우리 표준화폐 기반으로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다음 심플 컨트랙트는 이건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 오버 스마트 컨트랙트 오버 이스리움. 이스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심플 컨트랙트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한번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 그 계약은 무조건 하고 이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싫다고 들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지구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심플 컨트랙트. 그리고 상대도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리포트죠.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이러한 재무제표가 모든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 다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격리부서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substitute죠. substitute current accounting division of organization입니다. 모든 조직의 어떤 격리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존의 어떤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CPA라든가 ORCTA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빛의 속도로 진행되죠. 그죠? 그리고 디파진, 얘네 마진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은행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Substitute current banks. 완전 시장이죠. 완전 시장의 이론인데, 이 완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가 시장 참여자에게 모두에게 다 이것이 다 공개된다고 하는 것이 완전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인데 기존으로서는 기존의 경제 체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습득할 돈의 용량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AI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그게 유사하게 됩니다. 수도 완전시장 complete
마켓. 펄펙 마켓이 맞습니다. 펄펙. 왜냐니까 AI 에이전트가 그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시장에 가까운,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완전 시장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픈뱅크의 강점이죠. 기존에 있는 어떤 금융기관들도 갖지 못한 그런 강점입니다. 그래서 컴피티털 보면 은행들이죠. 은행들의 기존에 아주 잘 구성된 조직체계, 네트워크체계, 역사가 오래돼 있죠. 그런 것이 강점이고, 단점은 운영비용, 유지비용이 많이 들죠. 사람들과 자산들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응하는데, 따라잡는데 상당히 느립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competitive advantage of 해야 되겠네요. of 뭐죠? 오픈뱅크입니다. 오픈뱅크의 비교 우위점은 예대 마진이 거의 없다는 거, 그리고 빚의 속도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은행이 갖지 못한 겁니다. 보험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도 굉장히 오랜 역사와 다양한 기법들, 보험계리적인 측면에서 기법들을 개발했고, 정말 수백 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특히 고객관리, 고객관리에서 인적자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험아줌마, 보험아저씨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율적인 그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리고 피보험자가 수령하는 보험액 사이에 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중간 마진이 거의 없으니 그렇죠. 그죠? 증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훈련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죠. 그죠? Like analyst. Analyst. 들이 강점이고, 그리고 고객들이 기존의 증권사 증권 거래 시스템에 익숙하다는 거, 그죠?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는 빨라빌리티, 이것이 최근에 삼성증권의 그런 사건들, 그죠? 시장 조작,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내부자 거래,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높은 거래 수수료 0.04%,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픈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드, 사기나 횡령이나 시장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마켓이 유리처럼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랜잭션 피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100분의 1 이하로, 기존보다 100분의 1 이하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드밴티지, 강점입니다. 오픈뱅크의 강점이죠.